저는 그 사람의 운대로 보고 맞잖아요. 아무리 나라 경제가 막 갑자기 뭔가가 오르고 잘 된다고 해도 내 운대가 안 맞으면은 장사로 망하는 거고. 근데 그런 분들 보통 보면은 제가 저번에 왜 운맞이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때 아 제가 이랬는데 운맞이를 한번더 하면 좋아질까요라고 정말로 제가 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아니요라는 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경제 걱정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별 관심도 없어요. 근데 상담 오시는 분들은 그뭐 그죠? 사업하시거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아 선생님 내년에 좀 경제 좋아야 경제가 뭐 좋다는 말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들어봤어요. 없잖아. 계속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없어. 아 그러네.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의 운대로 보고 맞잖아요. 아무리 나라 경제가 막 갑자기 뭔가가 오르고 잘 된다고 해도 내 운대가 안 맞으면은 장사로 망하는 거고, 요 진짜 안 좋다라고 해도 나의 운대에 따라서 진짜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운이고 기운인 거지, 나라 문제하고에 따라서 무슨,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있죠. 경제가 이러니? 이런 아이템이 먹히는 게 있고, 안 먹히는 게 있고, 너는 이거 좀 뒤떨어진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도, 뭐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경제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상담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손님들한테 조금 더 권해드리는 게 오히려 더 무인적으로 많이 권해드리기도 해요. 시간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든지 안 그러면 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뭘 하나 더 할까요? 더 많아요. 요즘에는 하나 갖고 안 돼서 왜 하나 갖고 못 먹고 사니까는 요즘 직장인들 뭐예요? 배달하잖아. 사업하시는 분들도 저녁에 배달해요. 많이 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안한 게이 마음이거든요. 맞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는 맞아, 맞아. 게 불안해. 장사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그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왜냐면 이번 달, 어떻게든 만약에 1억을 찍어야 되는데 6천밖에 못 찍어서 일주일 남았는데 막 미치겠는 거야. 왜냐면 4천을 맞춰야지 내가 유지가 되잖아. 근데 또 어떻게든 또 비슷하게 맞췄어. 그러면은 한 이틀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해.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하루가 시작되면 또그 1억이라는 매출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시작되고 항상 그게 반복이에요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사이드로 뭘 해서 메꾸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도 많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느 가정이나 보면은 월급쟁이 분들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 진짜 사업이 너무 잘 대박이 터져가지고 막 직원들 수십 명씩 쓰고 하지 않는 이상은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런 분들 보통 보면은 제가 저번에 왜 운맞이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때 아 제가 이랬는데 운맞이를 한번더 하면 좋아질까요라고 정말로 제가 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아니요라는 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내 운대가 아닌데 쉽게 얘기하면 이걸 한다고 해서 갑자기 잘 되는 걸 바라는 거는 요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간 좀 요행. 요행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그래요. 아니 어머니 차라리 이 운맞이를 할 돈으로요 어머니 가게에 좀더 다른 거 투자를 해보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딱한번 하고 한 일주일 잘 지내다가 쌩까 무슨 말인지 알죠? 연락이 안 돼요. 그 보살님이 저저 하거든요. 그거보다 저는 그래요.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힘들 때 소통을 하고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라고 왜 소통이 되잖아. 저는 그게 더 좋거든요. 내가 힘들어도. 갑자기 매출이 안 나올 때 선생님께 선생님 뭐가 막혔나요? 뭐 이렇게 차라리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많아요, 손님들이. 왜 그러면은 엄마 어젯밤 뭐 꿈을 어째서? 아니면 요즘에 뭐막 얘기하다 보면 뭐가 있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또 그달에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넘어가고. 근데 저는 그렇게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손님들 초키는 분들하고 소통 그렇게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초발언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해요. 아, 이게 심리적 안정이 되니까. 네, 그리고 첫 번째 목적이 마음이 안정이에요. 장사 잘 되기도 있지만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요. 그래서 초키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안정이 돼야지 장사가 잘될거 아니에요. 맞아.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얘기 들어주고 이렇고 그게 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더 저는 좀더 낫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아, 완전 이제 초보 사장님이시죠? 완전 초짜야. 네. 근데 이 엄마랑은 원래 그 전에 이제 딴 데 있다가 저랑 소통을 하면서 제가 엄마 이렇게 이렇게 하니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정말 그분은 조그만하게 진짜 이걸 했어. 비손하고 그리고 제가 비손함부터 초를 3개를 켜준댔잖아요. 초를 켜주면서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자리는 원래 하던 자리니까 내가 막 조언을 해줬어. 그거 막 생각이 또 나는 거야. 전화했더니 요즘 매출 괜찮죠? 괜찮대. 엄마가 두 가지 문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해결됐어. 아직 한 가지 진행 중이야. 근데 어쨌든 한 가지 해결됐잖아. 근데 먹고 사는 게 해결됐어요. 그거 일단 해결됐네. 근데 내가 그래서 엄마 둘 중에서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 이 아직 한 가지 집이 좀 집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냐. 네, 그러면 됐다. 왜냐면 먹고 사는 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집이 해결이 안 되잖아. 미쳐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먹고 사는 건 해결되고 돈이 도니까는 나가는 게 많아도 돈이 도니까는 너무 행복한 거야. 엄마 우리 이걸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더 집은 조금 더 이렇게 기다려보자. 괜찮을 거다. 이렇게 또 소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또 소통을 하고 저는 이제 손님들하고 그렇게 지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